수능은 끝났지만 고3 학생들은 진로 고민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요. 이들 수험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예술적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상상만개가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국어 교실. 나를 표현하는 형용사 5개랑 나를 표현하는 명사 5개를 쓸 거예요. 형용사 뭐죠? 오늘 수업은 작가 선생님의 특별한 수업, 나를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프로그램은 그림 그리고 글 쓰는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접 표현을 해보고 또 다른 친구들이 자기를 표현해주는 걸 보면서 어떤 모습이 정말 내 모습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학생들은 그동안 소홀했던 나와 친구의 마음을 표현해봅니다. 서로 한마디씩 적어준 글귀에 교실은 웃음과 미안함이 교차합니다. 새로운 방식의 문화활동에 학생들은 마음도 몸도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고3 활동을 하면서 미술이나 아니면 예술 쪽에 관련해서 이런 기회를 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학교 차원에서도 이제 이런 미술 활동을 하니까 되게 친구들끼리 재밌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그냥 학교에서 할 일 없이 있어서 되게 심심하고 지루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춘천 가는 열차. 250명의 고3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겨울 여행을 떠납니다. 악기로, 아이패드로 친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DJing도 배워봅니다. 열차 안에서 색다른 놀이를 하면서 수능 스트레스를 씻어냅니다. 네, 아이패드를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구나 간단하게 즐길 수 있구나라는 게 쉽게 다가왔어요. 음악 직접 만들고 음악 다 같이 연주하면서 노래도 불렀습니다. 친구의 초상화를 그려보고 졸업 후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봅니다. 사창밖 겨울 풍경이 함께하는 예술 여행은 졸업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기차 여행을 애들한테 한번 제공한다는 건 선물이 되겠다 싶었어요. 고3 수험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상상만개는 다음 달 22일까지 전국 45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펼쳐집니다. 상상만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함께 진행하는 고3 수험생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3 학생들이 그간에 묵혀왔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고3 수험생들의 답답했던 몸과 마음을 예술을 통해 열어주는 상상만개.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나를 되돌아보는 추억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장진아입니다.